어린이 셜록 홈즈 신랑의 정체 3화 제임스 윈디뱅크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거 스튜디오 사건을 맡도록 하죠. 어떤 일인지 명확하게 밝혀낼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건 제게 맡기고 당신은 마음을 비우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보스모 엔젤 씨에 관한 기억은 모두 지우세요.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떠나다뇨? 홈즈 씨, 그 말은 제가 호스모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네, 아마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네? 어째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호스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볼 겁니다. 우선은 호스모 엔젤 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알려주세요. 그가 보낸 편지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호스모 엔젤을 찾는다고 광고를 냈어요. 여기, 이게 그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호스모가 제게 보낸 편지예요. 네 통을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사시는 주소는 어떻게 되죠? 캔버웨이구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호스모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양아버지 회사는요? 펜처치 거리에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웨스트하우스 앤 마뱅크예요. 포도주를 대량 수입하는 회사라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편지들과 광고는 제가 맡아두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사건은 앞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해결할 테니까요. 메리 서덜랜드 씨, 당신은 호스모 엔젤이라는 남자를 잇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최선입니다. 고맙습니다, 홈즈 씨.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잊겠어요? 저는 호스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약혼녀로서 그가 다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릴 거예요. 난 메리 서덜랜드 씨가 셜록의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난 오랫동안 셜록과 함께해왔으니까 그의 말대로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 커다란 모자 아래 가려진 메리 서덜랜드 씨의 얼굴에는 뭔가 순수해 보이는 믿음이 드러나 있었지. 그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고는 탐정사무소를 떠났어. 그 뒤에 셜록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말없이 천장을 올려보았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 그리고 얼마 뒤 셜록이 내게 말을 건넸어. 방금 온 의뢰인 참 흥미로워. 의뢰받은 사건보다 오히려 그녀 쪽이 더 재미있다니까. 사건은 뭐 아주 평범해. 이미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 존, 관심 있으면 내가 모은 사건 자료들을 찾아봐. 당장 기억나는 건 1877년 햄프셔주 앤도버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지. 오늘 의뢰받은 사건도 비슷해. 뭐 몇 가지 신선해 보이는 게 있긴 하지만 결국엔 낡고 오래된 수법이야. 게다가 방금 의뢰인이 이미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고 갔거든. 뭐? 사건에 많은 걸 알려줬다고? 난 그녀가 정말 슬퍼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이 이상한 사건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던데. 아, 존. 내가 전부터 계속 말해왔잖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봐야 할 건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만다고. 사소해 보이는 소매 끝자락이나 손톱, 심지어는 구두끈 같은 곳에서 얼마나 멋진 추리가 시작되는지 항상 기억하라고. 한번 테스트해볼까? 아까운 의뢰인의 겉모습을 떠올려봐. 거기서 네가 관찰한 것들을 말해보라고. 메리 서덜랜드 씨는 붉은색 깃털로 장식된 아주 챙이 넓은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 검정색 외투에는 까만 구슬이 장식되어 있었지. 그 안의 옷은 커피색보다 진한 갈색인데 소매에는 보라색 천으로 된 장식이 달려있었어. 장갑은 회색에 가까운 색인데 오른쪽 검지 부분이 달아있었어.
많이 달아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지. 구두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리고 작고 동그란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지. 전체적으로 여유 있고 풍족해 보여서 큰 걱정은 없는 느낌을 받았어. 와, 존, 대단한데? 정말 훌륭해.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야. 중요한 건 다 놓쳤지만 뭐, 관찰력만큼은 아주 훌륭하다고. 특히 색상을 아주 잘 기억하는 걸.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워. 뭐야, 셜록. 칭찬인 거 맞아? 어딜 놓쳤다는 거야? 여성의 경우 난 먼저 소매를 보지. 남자를 볼 땐 바지에 무릎을 봐. 메리 서덜랜드 씨는 내 말대로 소매 끝에 보라색 천장식이 달려있었지. 그곳은 해지기 쉬운 부분이야. 그런데 그녀의 손목을 봤어? 그녀의 손목에는 두 개의 굳은 살이 있었어. 그건 타자를 많이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손목이 책상에 닿아 생기는 거지. 참고로 재봉틀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왼손 새끼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겨. 또 그녀의 얼굴에는 코 양쪽에 눌린 자국이 있어. 안경을 오래 써서 생긴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눈으로 타자를 쳐서 피곤하겠다고 물은 거야. 뒤늦게서야 그녀가 상당히 놀라더군. 아,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구나. 사실 그때는 나도 놀랐거든.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있어. 네가 놓친 구두. 메리 서덜랜드 씨가 신은 구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짝이 안 맞아. 한쪽에는 장식이 있는데 다른 쪽은 장식이 없거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봤는데 구두끈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어. 묶는 곳이 총 5개인데 한쪽은 3번째와 5번째만 묶여있었지. 잘 차려입은 여자가 짝짝이 구두에 제대로 끈도 묶지 않고 나왔다? 그건 뭔가 급하게 서둘러서 나온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내가 놓친 게 더 있을까? 메리 서덜랜드 씨가 외출하려고 떠날 때 편지를 썼다는 것? 존, 네가 말했듯이 그녀의 오른쪽 장갑 검지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지. 하지만 그 장갑과 검지에 묻어있던 보라색 잉크 자국을 놓쳤어. 급하게 편지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펜을 잉크병에 너무 깊이 넣었던 것 같아. 우리와 만날 때까지 잉크가 지워지지 않은 걸 보면 분명해. 오늘 아침 외출하기 전 어딘가에 급하게 편지를 쓴 거지. 그나저나, 존,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아까 메리 서덜랜드 씨가 준 광고 있지? 호스머 엔젤을 찾는다는 광고 말이야. 그거 좀 줄래? 그래. 여기 있어. 나도 같이 보고 싶은 걸 내가 읽어줄게. 14일 오전, 남성 호스머 엔젤 행방불명. 키는 약 170cm, 다부진 체구의 얼굴은 창백한 편, 검은색 머리카락, 검고 덥수룩한 코수염과 턱수염, 짙은 색안경을 자주 끼고 목소리는 작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함. 실종 시 복장은 검은 코트와 조끼, 회색 바지, 금으로 된 엘버트 시계줄을 착용, 리돈홀 거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다고 함. 이 사람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 아,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존, 네가 광고를 읽는 동안 의뢰인이 건넨 편지들을 살펴봤어. 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 아주 평범한 내용들이고 호스머 엔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도 전혀 없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한번 봐봐. 응? 이거 편지를 전부 타자기로 쳤네? 그래, 메리 서덜랜드 씨가 말했잖아. 편지를 타자기로 쳤다고. 그래, 그랬지. 그런데도 봐, 마지막 서명까지 전부 타자기로 작성했다고. 아무리 악필이라고 해도 보통의 경우 서명 정도는 직접 쓴단 말이야. 그리고 편지 보낸 사람의 주소도 그냥 리드놀 거리라고 애매하게 적혀 있어. 서명까지 타자기로 쳤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힌트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이 서명이 결정적이라고? 어째서? 나 참, 존, 이 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전혀 짐작도 못하겠는데.
약혼을 깨서 도망갔다가 잡히면 자기가 서명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려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야. 자, 지금부터 내가 편지 두 통을 쓸 거야. 그걸로 사건은 해결될 거라고. 하나는 의뢰인의 양아버지 제임스 윈디뱅크가 근무하는 웨스트하우스 앤 마뱅크로 보낼 거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윈디뱅크 본인에게 직접 보낼 거야. 내일 저녁 6시까지 여기로 와달라고 말이야. 이걸로 우선 할 일은 끝났어. 답장이 올 때까진 더 할 일도 없으니 이제 이 사건은 잠시 잊어버리자고.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셜록을 보니 이번 사건은 쉽게 해결되겠다 싶었어. 아마도 내일 진료를 마치고 저녁 때 돌아오면 사라진 호스머 엔젤 씨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사실 셜록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은 없었잖아. 내 기억에 셜록이 실패한 사건은 보헤미아의 왕과 아이린 애들러 씨가 얽힌 사건 하나뿐이야. 그래서 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지. 다음 날, 진료를 마친 난 오후 6시가 가까워질 무렵에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 6시에 오라고 편지를 보냈던 제임스 윈디뱅크 씨는 정말 오는 걸까? 대체 호스머 엔젤 씨는 어떻게 된 거지? 그의 행방은 밝혀진 걸까?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면서 탐정 사무실에 들어갔지. 하지만 셜록은 안락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어. 코를 톡 쏘는 염산 냄새가 남아있어서 셜록이 좋아하는 이런저런 화학실험에 몰두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나는 셜록을 깨워 호스머 엔젤 씨를 찾았는지 물었어. 그러자 셜록이 자신감 넘치게 웃으며 대답했어. 그를 찾아냈다고 말이야.